오늘도 1분 르바 소식 고고! 현재 미국 올림픽 대표팀에 몸담고 있는 잭라빈이 서로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행위, 즉 템퍼링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지미 버틀러와 제이크 라우더가 연습 도중 불편한 트래시토크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모독적이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마이애미에 있을 당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간의 벤시몬스 트레이드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샌안토니오 가드 디존테 머레이와 데릭 화이트는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자원이라고 하네요. 뉴욕 닉스는 슈퍼스타 영입을 위해서라면 팀의 유망주 RJ 베럿도 트레이드 자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NBA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올리언스는 자신들이 10번 픽을 베테랑 플레이어와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스펜서 딘위디는 브루클린이 5년 12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팀과 재계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댈러스는 FA가 되는 노먼 파월 또는 빅토 올라디포와 계약하는 데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FA가 되는 더마 드로잔을 노린다는 마지막 소식과 함께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